거기 좀 있으면 문 닫아. 늦겠다. 닫으라죠. 내 눈 원래대로 돌려놔요. 그전엔 아무데도 못 갑니다. 너 때문에 늦어서 그 가게 문 닫으면 네 눈은 계속 닫혀 있을 거야. 영원히. 눈 떠. 인간은 배고프면 죽는 거야. 내가 너 죽을까 봐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. 여기가 먹고 죽은 녀석들 알지? 거기서 만두 서른 판을 해치운 맛집이야. 이젠 못 먹어. 그 호랑이 때문에 회장님이 편찮으신 겁니까? 그럼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. 한가롭게 회나 먹을 때입니까? 아이, 백두산을 보니까 회가 먹고 싶잖아. 아니, 산인데 왜 회입니까? 동, 해물과 백두산, 그건 세트야. 아니, 백두산을 보면 해물이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냥 회가 먹고 싶은 거잖아요. 안 잘 거면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누가 안 잔다고 했습니까? 당신하고 안 잔다는 거지? 누가 같이 자제? 밥만 먹자고, 밥만. 지금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알고 하는 말이죠? 돌본다며. 잘 재우고 잘 먹이고 그러는 게 돌보는 거 아니야? 구천성! 나 돌봐봐. 나는 요거. 넌 요거 먹어. 두 개 다 먹어보고 싶어. 찬성아! 어, 형. 어. 이쪽은 같은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야. 아, 그 같은 호텔리어시구나. 예, 멋지십니다. 2번이랑 15번으로 부탁해. 그래, 2번, 15번. 그 호텔 많이 힘들죠? 얘 거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막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. 아니, 사장이 뭐 되게 개떡 같다면서, 그지? 그 여자 사장이라 그랬나? 이름이 뭐였지? 잠깐만. 장만월. 아, 맞아, 장만월. 이름도 개떡 같아가지고 기억하고 있었어. 근데 원래 이 직장인들은 사장을 씹으면서 먹어야 이게 좀 소화가 잘 된대요. 그러니까 제가 그 개떡 같은 사장 대신에 여기다 피자 한 판 올려드릴 테니까 찢어가지고 씹으면서 좀 그렇게 드세요. 알았지? 막 씹어. 알았지? 나 올려주고 씹으려면 한 판 가지고 되겠어? 한 판 더 시켜. 정확한 워딩은 사장이 개떡 같다가 아니라 사장이 좀 힘든 타입이야 였습니다. 개떡이 뭐가 어때서? 찰지고 고소해서 막걸리랑 먹으면 딱인데. 좋았겠네. 어땠어? 생각보다 날씬하던데요? 얼굴도 작고 피부도 좋고. 아, 직접 보면 되겠네요. 아직 있을 거예요. 빨리 가면 볼 수 있어요. 됐어, 내가 걔를 왜 봐. 나는 쭈꾸미 먹으러 가려고 나온 거야. 쭈꾸미요? 그렇게 차려입고 이 밤에 쭈꾸미를 먹으러 가자고요? 그래, 쭈꾸미, 쭈꾸미, 오직 쭈꾸미 때문에 나온 거야. 내가 찾은 귀걸이네요? 어, 이건 내가 쭈꾸미 먹으러 갈 때 차려고 사둔 귀걸이야. 이거 찾은 김에 쭈꾸미 먹으러 가려고 나온 거야. 네가 찾았으니까 너도 같이 가야 돼. 그냥 쭈꾸미가 먹고 싶은 거잖아요. 그 매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좀 갖다 붙이지 마시죠. 왜? 징글징글해? 아주 지긋지긋해? 이 시간에 쭈꾸미 먹으려면 그 노량진 쪽으로 가야겠네요. 아니, 쭈꾸미는 서해안이지. 바닷가로 갈래요? 뭐, 풀어둔가. 가는 김에 해 뜨는 것도 좀 보고. 서해바다로 해가 뜰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죠. 그래, 네가 좋아하는 똥색 세차 타고 쭈꾸미 먹으러 가자, 구천성. 가죠.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와서 김준현 안 봐도 됩니까? 김준현? 김준현이를 어떻게 봐? 여기 김준현이 보러 온 거 아니에요? 이 앞에서 촬영하는데? 아이씨, 그 얘기를 왜 이제! 뭐 뛸 줄 아네? 저, 장만아 씨! 내가 네가 박상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어, 몰랐어? 네가 다 사고 쳐놓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다고 돈 달라고 해놓고 내가 알았어, 몰랐어? 몰랐지. 들었죠?
몰랐다니까. 방법을 지시할 만큼 배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하청업체한테 돈 뜯어내서 뇌물 먹이는 방법밖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인간이었으니까. 너 아무 말이나 막 한다.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? 돈 필요해서 접근해놓고 내 뒤 봐주는 양 지 마음대로 박동원 도청하면서 혼자 좋아하고. 너 지금 네가 좋아하는 박동원을 힘들게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. 내 말이 틀려? 너 좋아하잖아 박동원. 그지? 근데요. 좋아하지 좋아하지 그러면서 왜 비웃어요? 자기가 사람 좋아할 때 되게 치사한가 보지?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뭔지는 아나? 다 아무것도 아니야. 행복하게 살 수 있어. 나 안 만 거죠. 행복할 거야. 아저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. 어? 행복하게. 괜찮아. 있어서 행복했어. 다 만나줘서 고마워. 내 할머니 돼줘서 고마워. 고마워. 우리 또 만나자. 응? 다시 만나자. 다시 만나자.